안녕하세요. 저는 서예 작가로 붓으로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원 이은순입니다. 현재 자양동 소재 설린교회에서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늦가기로 공부를 하여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님께 기도한 것이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저희 학문의 길이 쉽지 않았었기에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으로 개인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룹으로 하는 전시는 많이 했지만 개인전은 처음이었기에 떨리고 설렜습니다. 2014년 3월에 첫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성경 66권에서 한 권당 한 작품이나 두 작품, 많게는 세 작품을 하여 120여 작품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저의 꿈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경 전권을 한 장에 한 작품씩 표현하여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보는 성경을 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은 대작 하나, 소품 50여 점인데 대작은 잠언 전문을 국한문과 금문 그리고 행서로 쓴 작품으로 폭이 50m고 높이가 1.5m입니다. 이 작품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나타내 보인 것이고 붉은 십자가 작품은 보혈의 공로를 표현한 것으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또 찬양의 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로운 전시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은혜로운 동안교회 노뎀 갤러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문화사역을 담당해 주시는 권지영 목사님, 큐레이터 김준영 권사님과 문화선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